자, 이거 킬각이죠. 어, 이거 뭐야? 와,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못 잡겠는데요? 이렇게 이쁜 스킨을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후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총 20분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. 뿅! 1렙트 이규는 갑분 하겠죠, 뭐. 저 친구 1렙트 2 찍었겠지, 뭐, 당연히. 오케이, 여진 빠졌고. 어, 얘 도죽이 빠졌는데, 지금? 나이스. 잘하네, 이 친구. 느낌있게 하네.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. 누구도 뭘 할 수 없지. 원 잘못 탔는데? 아, 근데 이게 확실히 기발이 훨씬 나은 것 같다, 감전보다. 굳이 초반에 딜교를 빡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. 그래, 어차피 얘는 총검 나오기 전까지 버티는 게 힘든 거지. 총검만 뽑으면 돼. 어차피 싸우면 얘가 먼저 계속 걸려고 할 것 같거든요, 느낌상. 아, 사일러스 뭐 하는 거야? 아, 사일러스 그놈 진짜. 컷. 저 친구 노플이네요. 아까 신자가 풀 빼놨나 보다. 풀 안 쓰는 거 보니까. 이거는 백업 가주기 잘했네요. 이득 많이 봤다, 이러면 정글 쪽에서. 아! 야, 집 가라, 너 그냥. 아, 근데 이거 블루 있으니까 너무 달달해. 역시 아칼리는 블루가 있어야지. 이어? 탈리아 맞추려고 한 거긴 한데, 뭐, 사일러스 맞춰서 잡았으니까 다행히.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집 가겠지, 뭐, 저 정도 때려놨으면. 아, 오케이. 달다, 달아. 아, 이제 흠난 나왔겠다. 솔케이 딸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거의 절대. 그냥 무난하게 반반 파밍하면서 딜교하는 걸로. 그리고 이속 증가량이 확실히 체감이 되긴 하네요. 그러니까 이 증가량이 아니라 그 지속 시간. 1.25초에서 2초가 된 게 확실히 크다. 딱 보기에도 체감이 확 된다, 이거는. 대단하네. 뭐 처음에 워낙 잘 풀리고 시작해서 미드는. 어,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. 깜짝이야, 씨. 잘못 들어갔어. 이거 그냥 그냥 나 총감 나올 때까지 그냥 파밍만 하고 싶은데? 굳이 얘랑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? 무리, 아니, 어차피 얘랑 싸워도 킬각이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? 얘가
대놓고 거리 다 주는 거 아니면? 그니까 저거 W 때문에 저것도 함부로 못 들어가겠어. 딱 봐도 W 선만 했을 게 뻔한데. 아 그쵸, 사일러스 궁 뺐으면 잡기 힘들긴 하겠다. 아 개짜증나. 니가 진짜 어이가 없네. 말도 안 되는 챔프. 너프 해야 돼 저것도. 오 뭐야, 카이사 무빙 느낌 있었는데? 아깝다. 와 카이사 잘했다. 오 왜 무빙 느낌 있었어 방금. 그러네, 얘 W3만의 Q 데미지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. 그냥 라인 3푸시 주도권 저한테 있으니까 라인 밀고 로밍 가야 될 것 같은데. 어 근데 바텀 어떡하냐. 푸블이 벌써 나가는데, 10분에 나가는데. 얘 옆 벨트 가지 않을까요? 미드 사일러스 대 벨트 많이 가던데. 이렇게 맞췄으면 이거 잡았을 것 같은데. 나이스, 이건 잘했다. 어, 이거 궁쿨 기다리길 잘했다. 다행이다. 어. 아 드디어 좀 아칼리 드디어 좀 느낌있게 되네. 아 아칼리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근데 진짜 손에 안 잡혔거든요. 조금씩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. 그래 예전에 아칼리 한창 할 때는 그래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. 근데 그때는 사실 누가 해도 좋았죠. 아칼리가 워낙 사기 챔프여가지고. 나 블루 있어. 있어. 그리고 제가 저보다 궁극이 빨리 돌죠? 그럼 그냥 무리하면 안 되겠다. 하, 신발 그냥 헤르메스 갈까? 지금 안 가도 되겠는데? 나이스, 짜오님 너무 깔끔했습니다. 아 맞다 못 뺐자. 아 맞아. 아 맞아 맞아 맞아. 레스 궁 바로 못 뺐지. 맞다, 그걸 생각을 안 했네요 제가. 죄송. 저도 사일러스를 거의 안 해봐서 딱 한 판 해봐가지고 살면서. 나이스. 탈리아 정신 못 차리는데. 와. 이건 내가 이제 바텀 내려가는 게 낫겠다. 아 드디어 원하던 총검이 드디어 나왔다. 내가 이거 기다렸거든 또 아칼리 하면서. 이거 뽑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렸거든 못 빠지게. 총검이 너무 쓰고 싶었거든. 아칼리는 총검 쓰는 맛이에요 사실. 나이스. 어 잠깐만 이거. 어 다행이다. 아 우리 탑 도벽 카르마였네. 뭐 일단 1판 끝나고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. 지금 영상 찍는 중이라. 오야 까비. 어차피 기발총과 마칼리는 피가 또 금방 찬다.
자, 채굴 좀 하고. 어, 오지마, 오지마. 나 채굴해야 돼, 채굴해야 돼. 오지마. 오지마, 오지마. 정말 속상하게 하네. 나 이거 굴 하나 먹으면 안 될까, 진짜? 오케이, 일단 하나 먹었고, 160원. 이 친구 멘탈 나간 건가? 멘탈이 살짝 나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챔프의 원래 컨셉을 잃은 느낌이긴 해요. 피읍 자체를, 기본 피읍 자체를 없앤 건. 원래 있던 피읍을 없앤 건. 아, 근데 이거 궁 튕겨나오는 거 기분 좀 나쁘다. 어, 기분이 좀 나쁘네요. 아, 이거 골드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잘하면은. 나이스. 이 판 이긴 것 같죠? 이즈가 문제였는데 이즈도 한번 잘랐네. 정글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게 나네요. 우리 정글이 잘한다. 나 알아보던데 역시. 잠깐만. 얘 저마 있잖아. 나 이거 죽은 거 와, 아니다. 저 친구 저만 있어가지고 까불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아, 나 생각을 못했네. 깜짝 놀랐네. 아, 어, 진짜 아찔했다 방금. 이 판 매자이 각이라고요? 매자이? 아니, 아, 아칼리로 매자이? 너무 위험 수당이 너무 큰데 아칼리 매자이는? 잠깐만, 이거 위에 싸움 어, 안 좋아 보이는데 가기. 아이구야, 아이구야. 잠깐만, 저거 쿼드라킬 아니야? 지켜야 할 규칙은 단 한. 저를 살려주는다. 아, 우리 집 잘하네. 아, 칼 재밌네. 궁사 안 들어도 궁풀이 또 빨리 돌아오는 거 봐.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이게, 그니까, 가장 버프에서 체감이 많이 되는 건 그거예요. 그, 원 밖으로, 스킬 맞추면은 원 밖으로 나갈 때 이속, 그, 지속 시간 증가한 게 이게 엄청 크게 느껴진다, 생각보다.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. 어, 근데 이거는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. 누가 또 아칼리 밑으로 가면 재미없다 했어. 누구야? 이제 밑홀 풀어도 되겠지? 우리 정글이 아까 말 걸어서 밑홀 해놨었는데. 어, 뭐야, 싸우고 있는데? 밑홀 푸니까 싸우고 있어. 안 돼요. 다른 책 샀어요. 매자이 안 돼. 아, 밑홀 풀자마자 친추해줘 이러고 계시네. 이 아이디는 근데 친추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. 아, 근데 이거 정글 차이로 이긴 거긴 해. 근데 정글이 너무 잘했어. 어? 불로 먹어도 되나? 그니까 이거는 탈리아가 느낌이 없었던 것도 크고 또 신짜오가 그리고 느낌이 있었어. 신짜오가 그걸 너무 잘했어요. 처음에 2렙 때 그 풀패 준 것도 엄청 크고. 아, 그냥 잘 봐줬어 사실. 잘 봐줬어. 아, 다행이다. 내 방송은 안 보고 있나보다. 정말 다행이다. 렌즈 돌리고 가서 여기에 제라스랑 이지 있을텐데. 아, 그리고 KDA 아칼리 사실 처음 써보거든요. 지금 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방금 살짝 느낌 없었다 콤보. 억지로 잡았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? 다시 뮤트로 할게요. 왜 이렇게 싸워?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울 것 같은데? 애들 싸우는 거 보니까.
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. 아, 핑화 살래. 핑화 두 개. 자, 책 지금 현재 두 권. 아, 레넥 한번 때려봅시다. 레넥 이거 궁 써도 내가 원콤 낼 수 있을 것 같은데. 느낌 있었다. 이거거든. 이거야 이거. 어 이거야. 아 이거거든. 어 이게 아칼리거든. 아 이 느낌이었어. 그래,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아칼리 그 아칼리 느낌. 이거였어. 어 여러분 다시 감을 잡았습니다. 오케이 써렌. 아 아칼리 진짜 패치 괜찮게 됐다. 이제 쓸만하겠다. 아칼리 나오겠다. 지지.